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S 산전에서 온 손상기 매니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LS 산전이 서게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여기서 계신 분들의 어떤 분들은 LS 산전이 어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LS 산전이 뭐하는 회사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LS 산전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LS 산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방금 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TX 그 경험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목차는 미리 말씀드릴 것과 같습니다. 예, LS 산전은 먼저 1974년에 설립된 이후로 2003년에 LG그룹에서 분리가 된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것도 GS타워지요. 거기서 LG에서 분리된 것 중에 LG, LS, GS로 이렇게 분리됐고요. 특히 제가 속한 회사는 여기 보시면은 LS 산전으로 LS그룹에서 45년간 전력 그리고 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을 선도해 왔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이 제품 맵이 저희가 생산하고 고객들한테 인도하고 팔리는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크게 이렇게 전력 분야 쪽과 그 다음에 자동화 쪽으로 나눠서 시스템부터 그 다음에 프로텍션 그리고 저압반, 중압반 그리고 각종 자동화 라인에 들어가는 HMI, PLC 등을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품군을 다루고 계속 국내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는 저희 이 전력 분야나 아니면 자동화 분야에 저희 회사 기존의 강자만이 아니라 뭐 CNS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IT 기업들이 들어와서 저희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는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골똘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기존에 있던 제조 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꿈꾸고 어떤 제품을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담은 비전 영상인데요. 저희 딸이 이걸 보더니 막 아버지 이제 아빠 이제 이거 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하면서도 늦게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걸 준비했단다 하면서 보여드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LS 산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삼기는 상태입니다. 삼기는 상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썸보다는 진한데 사귀는 거 바로 전 단계를 어떻게 보면 삼기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조어입니다. 이것도 예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분명히 관심도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향해 달려가고도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잘 경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윗스팟을 찾아서 여러 군데의 회사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스윗스팟은 뭐 한국말대로 하면은 꿀단지를 찾아서죠.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 가장 잘하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피보타를과 함께 FTX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FTX는 바로 조금 전에 신현 매니저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벤트 스토밍으로 통해서 보리스, 스네비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테스트 코드 그리고 그런 쿡북 나중에 문서가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벽들이 있고요. 벽에 아무것도 없이 우선은 빈 종이만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 빈 종이를 모두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 스토밍을 하면서 고객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리고 뭐 스테이크홀더들 모두 모여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붙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붙이는 작업 이후에 그 다음에 저렇게 군집화를 하고 그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 들으셨던 아 실제로 이게 이벤트 스토밍의 최종 결과가 되겠고요. 이쪽이 보리스. 보리스는 저도 몰랐는데 미국 어떤 만화 미국인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만화 캐릭터 중에 거미를 뜻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발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한 스냅이에 대해서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앱 내비게이터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 이전에 그 세션을 통해서 고객을 이해하는 내가 고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객이 되어서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며 보리스를 통해서 고객이 이것 다음엔 이거 아니면 이것 다음엔 이거 하는 생각의 흐름을 알게 됐으며 그리고 스냅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두가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포스트잇 하나 붙일 때마다 이 포스트잇이 무슨 의미이며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같은 레벨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 앱 내비게이터 세션이 끝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딜리버리 세션의 일과입니다. 보시면 주 단위로는 프리 IPM, IPM, 그리고 스탠드업 데모, 그리고 레트로스펙티브가 주 단위로 일어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스탠드업과 페어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큰 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애자일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예. 보시면 딜리버리를 위해서 저희가 처음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 IT 회사는 아니고 제조업 중심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먼저 길을 먼저 배웠습니다. 길을 보시면은 애자일을 스크럼 방식과 XP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XP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XP 방식을 진행하는 도구로는 TDD, 페어링, CI/CD, 그리고 스탠드업, 레트로, Sit-Together, 그리고 Informed Workspace를 통해서 저희가 이 XP 방식을 수행했습니다. XP 방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모토는
Always be kind, 그리고 do the right thing, do what works라는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페어링하면 저도 페어링, 그러면 한 페어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하루 혹은 일별로 해서 그 페어가 한 명씩 한 명씩 교체가 되게 됩니다. 이 교체가 된다는 의미는 이 코드를 다른 사람도 보고 모두 한 팀이 같은 코드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개발자들이 같은 레벨로 들어갈 수 있고요. PDD를 하는 이유는 보시면은 이 밑에 방법이 저희가 흔히 TDD 없이 개발했을 때에 나오는 그런 시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TDD 없이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코드가 쌓이고 기능이 쌓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뒤에 그것을 고치고 유지보수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TDD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빨라진다는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M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터레이션 플랜 미팅의 줄임말인데요. 여기서는 같은 언더스탠딩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해를 도모하면서 여기서 하는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티메이트라고 해서 컴플렉시티를 저희 PM이 주관하는 것이나 일정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보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트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같이 같은 개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XP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그리고 심플리시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커리지와 리스펙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자 이런 XP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행한 XP에 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여기 페어링 스테이션에 개발자들이 앉아 있고 매일 아침 스탠드업을 하고 중간중간 세션을 나누고 그리고 다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애자일처럼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벤트 스토밍부터 보리스 그리고 스네비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세션 중간중간 그러니까 딱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세션을 하고 어떨 때는 일부 개발자만 어떨 때는 모두 팀원이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를 통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피보타 트래커에서 저희의 프로그레스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같이 피봇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뤄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만이 아니라 팀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을 직접 했고 그리고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아니면 서비스를 적시에 배포하는 팀이 되기 위해 현재로부터 계속 FTX 이후에도 계속 그 포뮬러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Always be kind, do the right thing, do what works. 마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구고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좀 낯간지럽지만 사랑의 정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친절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웍스를 좀 두로 바꿔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시면 이제 LS 산전은 오늘부터 1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